광복 76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에 찾아올 변화를 모색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 기독 여성 교육자이자 한국 YWCA 창설자 중 한 명인 김필래 선생이 건국 포장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기도의 규모는 축소됐지만 한국교회의 회복과 평화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현장에 조유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엄중한 분위기 속에 기도가 이어집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광복 76주년을 기념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행사 현장에는 한교총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석, 예수교대한선결교회 대표회장 등 소수만 모였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소강석 대표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완전한 해방의 길을 향하여 전진하십시다. 우리 땅 한반도에 평화의 성막이 드리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가십시다. 설교를 전한 이철 대표회장은 말씀이 삶이 될 때 완전한 회복과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기독교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 통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야 우리에게 완전한 독립이 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교회연합회도 광복절 기념 기도회를 열어 해방을 감사하는 한편 코로나 퇴치와 방역에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한국교회의 예배 본질 회복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표회장 송태선 목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 한국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시대적 소명을 바로 감당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광복을 기념하는 메시지도 발표됐습니다. 한국교회가 갈등을 멈추고 다시 연합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기독교대한선결교회 총회장 지영은 목사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지 목사는 배타적 이기주의와 편향적 양극화의 갈등을 막아내지 못한 죄를 두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인총연합회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건국의 날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내놨는데요. 교계에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산불, 딕시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고 그리스와 북아메리카 알제리, 튀니지에서도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파나 극한의 폭염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나섰습니다.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 상황을 전망하는 예측으로서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계에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 40여 개의 교회와 기독단체들이 모여 출범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한국교회가 기후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한국교회가 동참할 수 있는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정한 다음에 9월 교단총회가 열릴 때 그래서 각 교단들에게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좀 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좀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기독교인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피켓팅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문제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일상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배의 방법을 둘러싼 크리스천들의 시각도 예외는 아닌데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에 찾아올 변화를 모색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목회데이터 연구소, 한국기독교 언론 포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변화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세 단체가 발표한 2021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 결과는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 891명과 개신교인 1,000명, 총 1,89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한국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목회자들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지 추세선이 나와요. 조사는 크게 목회자와 성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목회자와 성도 간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차이 난다는 점입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하냐는 질문에 목회자는 73%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교인의 경우는 27.8%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66.3%였습니다. 코로나 종식 후 주일 예배 참석 예상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인의 66.6%는 코로나 이후에도 이전과 비슷하게 교회에 갈 것이라고 답했지만 목회자의 경우 57.2%가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평균 감소 예상 비율은 26.5%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목회자와 교인 간 양극화된 인식 차이를 좁히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회의 양극화와 교인과 목회자 간 인식 차이, 현실적인 교인 감소, 다음 세대 교육과 관련된 주일학교 문제. 사실상 개교회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회나 아니면 총회에서 집단적으로 공동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사 기관들은 앞으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의 상호 보완적 운영이 관건이라며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코로나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통계 데이터 자료가 중요해졌다며 이번 조사로 한국교회 현황을 짚어보는 것은 물론 개교회에서 내년도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한아은입니다. 기독 여성 교육자이자 한국 YWCA 창설자 중 한 명인 김필래 선생이 광복절에 건국 포장을 수상했습니다. 건국 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한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입니다. 김필래 선생은 일본 유학 후 독립의 마음을 품고 1916년부터 정신여학교, 광주여성야학교 등의 교사로서 민족의식 교육을 통한 애국 계몽운동에 일평생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기독신앙을 바탕으로 평등과 여성의 자아 주체성을 강조하며 여성 교육에도 앞장섰습니다. 창립 30주년을 앞둔 분당 중앙교회가 예배당을 신축한 가운데 또 다른 30년 앞을 내다보며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천 담임 목사는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2년부터 선교사 500가정을 선정해 30년간 후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원은 연금 납부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년 6억 원씩 총 1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구딜스토어가 장애인 지원 협력사업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주식회사 오뚜기 측에 감사 책자와 감사 패를 전달했습니다. 기념식에는 오뚜기 하명준 회장, 미랄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 정영석 상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뚜기는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구딜스토어를 통해 선물세트 임가공 위탁, 제품 기증, 임직원 물품 기증 캠페인을 진행하며 장애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16일 이번 주 중 국민 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천 명에 육박하는 등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기대하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향후 계획은 따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가 제휴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비책을 마련해놓은 대다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달리 머지포인트와 직접 계약 관계인 일부 개인 사업자들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머지포인트를 둘러싼 혼란에 앞서 소비자 주의보도 발령하지 않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까지 국민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코로나 위기를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10월이면 전 국민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하고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5일 0시 기준 2차 접종 완료자는 973만 5,6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9% 수준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테를 강타한 7.2 규모의 강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아이티 재난당국은 전날 발생한 강진 사망자가 1,29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5,700여 명에 달해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이티에서는 전날 오전 8시 29분쯤 프티투루트 니프에서 남동쪽으로 13.5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발생한 산불로 8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AP/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스페인 중부 아빌라주에 산불이 발생해 항공기 12대와 헬기 1대, 소방대원 2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5,000헥타르의 숲이 소실됐고 500명이 불길을 피해 대피했습니다.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지역에서는 심한 뇌우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주민 300명이 대피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14일 스페인 남부 코드로바의 최고 기온이 47.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권고한 가운데 노인과 요양원 환자, 의료계 종사자에게 부스터샷을 놓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 국립보건원장은 앞으로 몇 주 이내에 하루 신규 환자가 20만 명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이르면 가을쯤 부스터샷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정권을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지난 5월 미군이 철수를 시작한 후 탈레반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친 지 3개월 만입니다. 아프간 내무장관은 과도 정부의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현지 우리 대사관을 잠정 폐쇄키로 결정하고 공관원 대부분을 철수시켰습니다. 구TV 뉴스 한아은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전국에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수도권과 내륙지방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니 이제는 예배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갑니다.
성도 10명 중 3명만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건데요. 한국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중점을 두어야 할 일, 예배의 본질을 정립하고 회복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